안녕. 새로 회원. 맞아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안녕. 여러분, 다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혜원아, 나 모레가 시험이야. 시험? 요즘에 뭐 하나? 6월 27일? 6월 달에는 6월 달이면 기말고사를 보나요?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나 20살인데. 기말고사인가요? 6월 지금이면? 나는 아직 일하는 중이야. 어떡해! 오늘은 혼자 해요. 오늘 제목 보셨어요? 월간 어우회원? 앞으로 제가 시리즈, 아니, 뭐야.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도. 아, 오늘 시험 봤다고요? 내일 시험인데 기운 달라. 잘 보세요. 우리 애들도 이제 곧 시험이겠네, 그러면. 월간 어회원. 일간으로 해달라고요? 일간도 나쁘지 않긴 한데. 필터를 빼달라고요? 한 달에 한번 하죠. 뭐하니? 다들 시험인데 지금 이거 보러 왔네? 잘했어요. 퇴근하고 누워있어. 저 혜원 안경 껴줄 생각 없어 지금 있는데 제가 안경은 언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3-4년 뒤에 엔서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아직은 안 돼. 여기 숙소 아니고 회사예요. 회사. 시험은 다시 치면 되지 뭐 왜 지금 봐야 돼. 과연 그럴까? 시험은 다시 치면 될까? 혜원 오늘 쉼표 머리야? 아닌데, 앞머리인데. 아니, 여러분, 근데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데뷔하고 나서 항상 촬영 아니면은 연습실 숙소 이렇게 다니니까 딱히 제가 셀프로 화장하고 막할 일이 없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브이앱 키려고 숙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할 때 되게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약속 나가는 느낌으로. 오늘 되게 월요일인데도 되게 기분 좋게 준비하고 나왔어요. 어쩐지 화장이 잘
다들 지금 시험 기간이군요.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못했으니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가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저희 팀의 왼손잡이 설륜밖에 없어요. 혜원아, 베이랑 조 한 명 차게듀 추천할게. 차게듀가 차세대 개그듀오? 개그듀오? Not bad, not bad. 와, 여러분 오늘따라 좀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아, 근데 나,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저 지금 필터 별로예요? 별로면 바꿀게. 필터 괜찮아? 다른 필터 보여줘. 어떻게 생각해? 좋은데 누구야? 어우야, 어. 좋은데 누구야? 좋은데. 거짓말쟁이야. 와, 무섭다 이거. 그래, 여기 들어있는 앤서들 다 기말 잘 볼 거예요. 과연? 응, 잘 볼 거예요. 아, 뭐하지? 이게 없는 거야, 필터. 이게 없는 거예요. 한번 없는 상태로 해봤다가 또 별로면 해야겠다. 아, 나연 선배님이랑 촬영한 콘텐츠 보셨어요 다들? 그 너튜브 콘텐츠 검정 배경에서 한 거? 그거 채널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신인 걸그룹 사이에서 8년차 아이돌 찾기 이거 보셨어요? 그거 찍을 때 얼마나 떨렸다고요. 첫 약간 뭐랄까 약간 혼자 촬영해본 저희 팀이랑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간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떨렸다고요. 바꾼 좋았어. 약간 선배님들 다들 너무 재밌으시고 예쁘시고 반모 모르는 아니 이거
이게 그 편집돼서 안 나왔는데 반모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뭔지 기억 안 나요. 누가 두부 반모 뭐 이렇게 말했어가지고 갑자기 헷갈렸어요. 갑자기 너무 약간 사고 회로에 정지 왔어. 압니다. 저 자반도 알아요. 자반. 자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완전 신세대라고. 자반 뭔지 알아요? 자동 반모래요. 댓글을 좀 볼까? 뭔가 아까 필터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난 이걸로 할래. 아 이거 너무 웃기다. 혜원 언니 애교 부탁드립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TMI 주세요. TMI요? 오늘은 아 늦잠을 잤어요. 10시인가 일어난 것 같은데? 아닌가? 바뀐 룸메 어때? 되게 편해요. 제가 3명방을 또 쓰게 됐는데 편해요. 규진이도 그렇고 진이도 그렇고 되게 깔끔한 성격이라 약간 저도 깔끔해지는 느낌. 폴더 인사하는 거 너무 웃겼다고요? 근데 약간 저 팬분들이 막 저 인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봤는데 제가 되게 진짜 신기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막 약간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간 직각. 혜원아 드림 콘서트 오오 태창 들었어? 엄청 컸어. 아니 저희가 그 공연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어 소리를 크게 안 해놓으면 노래가 엄청, 라이브가 엄청 밀려서 인이어 소리를 귀 찢어질 정도로 엄청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라이브는 안 밀렸지만 팬분들의 떼창을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직캠이나 뭐 따로 찍으신 거 찾아보니까 대창을 엄청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특히 막 And mix 뭐 이런 부분이랑 뭐 Check out popcorn and zero coke 이런 부분이랑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진짜 인이어까지 빼고 들었으면 진짜 소름 돋았었겠지? 응원법 외워가서 목청이 터지도록 했어. 고마워해요. 다 너무 감동,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야. 너무 감동적이다. 뒤에 의자 보니까 초코과자 먹고 싶다고요? 맛있겠다. 혜원아, 민초 치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내가 진짜 설륜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계속 치약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다 빠지게 될 거야 곧. 두고 봐. 저도 초등학생 때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좋아하게 된 거지. 저희 언니가 저를 민초에 입덕시켰거든요. 드콘 때 별똥별 떨어진 거 알아요? 저거 뉴스 기사로 봤어요. 혜원이는 멤버들 머리색 바뀐 거 어떻게 생각해? 일단 규진이의 빨간 머리가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여러분. 무대에서 되게 카리스마 있게 보이더라고요. 잘 어울렸어. 릴리 언니는 그 약간 애쉬 베이지? 뭐라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탈색한 머리색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작던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진이 흑발. 아, 제가 저는 진이가 흑발일 때를 더 많이 봤잖아요. 연습생 때부터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진이가 딱 흑발 처음 하고 왔을 때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그러니까 딱 중학생 때 진이를 보는 느낌이었어. 맞아, 베이도 톤다운하고. 저는 검정색 했는데 점점 약간 뭔가 머리를 감으니까 빠지는 느낌. 혜원아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해? 저 원래 차분해요, 여러분. 사실 차분하진 않아.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일 발랄? 약간 깨발랄한 것 같고요. 베이랑 있을 때는 완전 시끌벅적한 것 같고. 차분한 척 하는 컨셉 아니에요. 올해 추천. 요즘, 잠깐만, 제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Why do you love me a monster? 엘던님의 몬스터?
해원피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약간 밴드 사운드에 꽂혀서 약간 그 드림캐쳐 선배님들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요. 수록곡 중에 Locked Inside a Door 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드림캐쳐 선배님들 노래 중에 꼭 들어보세요. 또 요즘 비 오니까 비 올 때는 약간 밴드 사운드가 아주 듣기 좋잖아요. 점액추 해달라고요?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은 아니긴 한데. 칼국수? 아무래도 오간을 막내 딸랑구니까. 맞아요. 제 언니랑도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아버지가 엄청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다 엄청 약간 여기서는 아무래도 언니지만 집에 가면 막내 딸이니까 사랑이게 만나봐 너무 잘 들었어 고맙습니다. 제 가사가 딱 지금 말해주고 싶은 가사에서 딱 분위기도 그렇고 초여름에 잘 어울려서 첫 곡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어디 오십니까? 저는 해주 오십니다. 혜원이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성함에 누구누구 씨 이러면서 애교 부릴 땐 그렇게 부르고요.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해주 오씨 말하니까 왜 다들 본인 본건 말하는 거야? 요즘 윈드밀 연습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애완동물, 아, 반려동물 있니? 저. 9살 때부터 키운 강아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 강아지가 더 저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강아지 나이로 하면 혜원 초등학교 때 웅변학원 다녔을 웅변학원 도대체 언니 다녔을 것 같은 느낌이다. 아 근데 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되게 나가서 항상 상 타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파인애플 피자 먹냐고요? 전 좋아요. 저는 익힌 파인애플 되게 좋아해요. 구운 파인애플 좋아하고 쫀득쫀득하잖아요.
물냉면 대 비빔냉면? 여러분 되게 오늘따라 새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 대화할 사람 없어서 그런가? 혜원이 또 방청소 빼고 왔어? 아니라니까요. 방청소 다 끝냈어요. 혜원이 언니분이랑 몇 살 차이나? 5살이야. 좀 나죠. 그래서 언니랑 같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한번 빼고 1학년, 6학년 이렇게. 혜원아 입술이 한 개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한 개죠. 아 이렇게 윗입술 아랫입술에서 두 개라고? 하나야. 공중제비 돌아주세요 이런 거 왜 이렇게 웃기지? 구운 수박 먹어봤어? 수박 구워 먹어요? 그러면 수분 안 될 텐데? 그냥 장난치는 거죠? 아니면 어떡하지? 존중합니다. 맛있겠네요. 와 휘파람 불 줄 아시나요? 저 예전에 못 불었는데 그 못 분 이후로 도전을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도전. 실패. 못 불러요. 구운 귤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밤에 휘파람 불지 말아야겠어. 혜원아 백구가 좋아? 토끼가 백구라고 해주는 게 좋아? 토끼라고 해주는 게 좋아? 저는 다 좋아요.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좀 부끄럽네요. 제가 백구 토끼를 결정하는 게 조금 많이 부끄럽네요. 혜원아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실럭키야. 이 노래 알아? 당연하지.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실럭키야. 사랑해 여기를 내가 한눈 보지 말고 나를 봐. 이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의 샷추가 최대 몇 개? 전 그냥 샷추가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혜원 언니 나 윤진인데 우리 컴백곡 제목이 뭐였더라? 까먹었어. 혜원 편식 심해? 혜원 편식 안 심해? 100억 주고 혜원이 싫어하라고 하면 어떡해? 받아야지. 혜원아 나는 줏대있게 혜원이 다람쥐라고 불러도 될까? 좋아요. 언니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10번 추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몸에 안 좋아. 아 만화 최애가 궁금하다고요? 저는요 여러분 TV 만화를 잘 안 봤어요. 전 만화책 봤어요. 만화책.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나요? 제가 그거를 책이 헐도록 봤거든요.
저 지금 그 장면들이 지금 하나씩 다 기억나요. 저는 어릴 때 아킬레우스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신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저는 아테나? 난 푸시케 좋아했어. 아, 그 에로스랑 같이 사랑에 빠진 그 여자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원아 무서운 게 딱 좋아하는? 그것도 봤어요. 봤어요. 만화책 말하시는 거, 말하는 거 맞죠? 아, 다들 만화책 나한테 물어보는 거 너무 웃긴데. 살아남기 시리즈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헤라클레스지, 맞죠? 스트로베리몬 비하인드 들려줘. 그때 다들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따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당일 만나서 몇 번 맞춰보고 들어갔는데 되게 선배님들 너무 착하시고 너무 예쁘시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선배님들과 함께 아이유 선배님의 곡을 커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학교가 이제 맞췄다고요? 학교가 지금 맞췄다고? 아, 요즘에도 야간 자율학습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혜원아 아이유 선배님 최애곡 추천 좀 해줘. 자장가? 자장가 좋아요. 다들 야자하면서 보고 있다고? 지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지금. 이건 물이에요. 물. 혜원아 사투리 써줘. 사투리 뭐 있을까? 사투리. 안 닦고 어때요? 지금 제가 텍스트 그대로 읽었거든요. 만 닦고 그래 마이 사와삐노. 오케이 안 할게요. 일본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루호돈가? 맞지? 나루호도.
혜원아, 오늘도 스몰 토크 몸짓 준비해왔었니? 네, 해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한번 풀어봐? 이거는 어색한 사이일 때 대화 주제 모음이에요. 이건 너무 사생활인데, 오케이. 오, 팥붕, 슈붕. 나는 팥붕. 우리 아직 어색한 사이였어.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전혀. 어사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거 아냐고요? 2의 2승 2의 2승 아그 사투리 하면 2승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인천 사람이라 규진이가 다 같이 야자타임 갖고 싶대 규진이가 야자타임 갖고 싶다 했다고요? 그럼 나는 둘 막내에서 완전 안 되는데? 무서운데? 내가 한번 한번 가져볼게요. 나중에 다 같이 나올 일 있으면. 인천 사투리 써주세요. 인천엔 사투리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단어는 마포 이거 안 쓰시더라고요. 저희 인천에서는 학교에서 대걸레 마포라고 하거든요. 아, 저번에 규진지우 설륜이 야자타임 했을 때 설륜이가 그랬어요. 인천은 어퍼라 뒤집어라예요. 어퍼라 뒤집어라 못 먹어도 말 못하게 한판위 아래 이거였어요. 오혜원 화장기 없어도 이뻐 화장 열심히 했는데 그럴 거야?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아몇잔 마셨어? 두잔 마셨어 양갈래 먹는 거 보고 싶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체육대회 이후로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불쾌 디스송 아시나요? 아, 혹시 그건가? 너무 힘들어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끈적끈적 힘들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 불쾌지수도 더해지고 너무 끈적끈적 힘들어요.
멤버들 핸드폰 저장명이 뭐야?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이와이피 최현진, JYP 배지솔, JYP 설련아, JYP 장규진, JYP 김지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되게 릴리 언니가 되게 서운했었던 것 같아. 이게 왜 엠믹스가 아니고 JYP냐면 다 연습생 때 저장을 해놓은 걸 안 바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교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 1학년 몇 반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저장해놓는 타입이라. 이모티콘도 없어? 네 죄송해요. ESTP답다. 아니 제가 MBTI 검사를 진짜 여러 번 해봤거든요. 물론 저 혼자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진짜 항상 ESTP가 나오더라고요. ESTP. ESTP 특징. 대담하대요. 참을성이 없다. 아 이분 계속 혜원이는 베를린이야 내게 치명적인 독일 수도 계속 하시 약간 우리 아버지 같으시다. 우리 아버지 진짜 귀여운 장난 많이 치시거든요. 그럼 제가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가족 톡방에 아 오늘 브이앱 제목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계속 튕기시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먼저 데뷔 후 일상 연습생과의 차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뭐 다큐멘터리 제목이야? 뭐야?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요즘 일상들 물결 이렇게 말하셔가지고 진짜 대박. 와, 빨리 여러분 댓글 센스 만점 빨리 센스 만점 대박 최고 어머니 아버지 최고 요즘 일상들 물결 대박 데뷔 후 일상 그래 제가 센스 대박 딱 이렇게 네 글자 보내고 잠깐 안 보고 있었어요 카톡을. 아이고 네 메신저를 너무 귀여우시죠? 센스 100점 만점에 100만점 좋아 맞아 요즘 일상들 좋아 역시 만점 잘한다 혜원이는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어? 전 근데 지금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뭔가 제 생각에 되게 어두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약간 도전하기 약간 두렵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뭔가 제가 다른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연습생 때 탈색 안 해봤어요. 그냥 저는 항상 갈색 아니면 검정색이었어요. 파란색 해줘. 민트 초코 색깔 해줘. 단발도 해보고 싶긴 한데, 단발? 단발하면, 또 이렇게 한 거랑 느낌이 다르긴 하니까. 어때요? 근데 이건 진짜 양갈래 같다. 잠깐, 단발. 햇살반 친구들! 얼른 한 줄로 서세요. 네, 짝꿍 손잡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차분해 보이는걸? 되게 너무 짧아요? 미안. 혜원아, 짱구 원장님 성대모사 해주라? 짱구 원장님은 성대모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짱구 원장님. 제가 짱구를 잘 안 봤어가지고. 맹구 성대모사. 여러분, 저 개인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개인기 뭐 할까요? 저 개인기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 막 저번처럼 눈빛으로 상대방 제압하기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송 나가서 눈바른 개인기를 만들고 싶은데. 아, 소라게 달아기. 이건 개인기가 아니라 약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길이 성대모사로 충분하다고? 오케이. 아나운서 말투 기린 먹방. 한번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제가. 덕담해주세요는 뭐야? 제가 준비해온 그 스몰토크 모음집에 여기 대화 주제 칭찬 이렇게 되는데, 머리 예쁘다 완전 잘 어울려, 어디서 했어? 입술색 예쁘다 완전 잘 어울려, 어떤 립서? 오늘 입은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게임은 안 해봤고 거의 초등학생 때 빼곤 안 해본 안 한 것 같아요.
혜원아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 있어? 요즘에는 약간 그거 있죠. 그 푸시캣 돌스의 약간 스웨이 아세요? When marimba rhythm starts to play. 이거. 그런 약간 목소리를 살리면서 그 리듬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노래를 좀 커버를 해보고 싶어요. 혜원은 트와이스 선배님의 무슨 노래를 좋아해? 저는 브레이크스루랑 퍼펙트 월드랑 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 알콜프리 앨범의 수록곡 뭐냐면 눈이 감기면 비디야 날리고 이거 뭐였지? 그리고 더 필스도 좋아하고요. 퍼스트 타임. 네 숨결에 눈이 감기면 흩날린 꽃잎이 되어 흩날리고 이런 노래 있는데 약간 간슬간슬하도 좋아요. 녹차 맛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짱 좋아해요. 맞아요. 노래 부르는 방송 프로그램 나중에 제 실력도 올라가고 할 것도 많아지면 꼭 나가고 싶어요. 네, 베르사체 온더 플로어 알아요. 브루노 마스크 브루노 마스님 거. 만약 가수를 안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뭔가 가르치는 거.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을지 못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 좋아하냐고요? 전 좀 땀나는 운동 좋아하고 저번에 필라테스를 하는데 진짜 내 코어에 나약함을 깨달았지.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이러면서 계속 밟아 계속 이렇게 따랐어요. 말차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있지 선배님 노래 중에는 뭐 좋아해? 저 그거 좋아해요. That's a no-no. 뭐라 하든 말든 그거 Sorry I'm take your pardon 시뜨기 바랬다면 말했을 텐데 told ya That's a no-no. 야야야야야 오오히 LA에 가게 된 소감은? 보셨어요? 그거 저희 약간 깜짝 카메라 한 거? 진짜 영상에 담겼을 때보다 담긴 것보다 그 현장에서 저희가 느꼈던 긴장감이 진짜 배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규진이 생일 때 말고 그 베니스 비치에서 버스킹 깜짝 카메라 했을 때. 칭찬해주면 고장나는 타입이야? 네. 여름이 좋은가요? 겨울이 좋은가요? 전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혜원의 디즈니 공주 최애는 엘사? Q&A 같다. 마할키타. 저 이거 알아요. 마할키타. 요즘은 뭐해? 요즘 연습하고 열심히 살지요. 혜원이 퍼스널 컬러 뭔지 알아? 저 진짜 알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쿨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 19년 동안 계속 제가 웜톤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분들이 저보고 쿨톤이래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쿨톤 맞긴 한 것 같아요. 베이가 진짜 웜톤이고 베이가 오렌지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여름이니까 좋아하는 썸머송 있어? 여름? 기다려보라고. 그 여러분 FX 선배님의 미행이라는 노래 아세요? 섀도우? 그 노래가 이것도 언니한테 예전에 예전 진짜 저 초등학교 때 추천받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에펙스 선배님의 미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약간 몽환적인 여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들으면 등교송은 내가 약간 등교송? 나 학교 갈 때 뭐 들었지 항상? 등교송 진짜 추천하고 싶다. 완전 추천해주고 싶다. 진짜 추천해주고 싶다. 데이식스 선배님 마라톤? 아니면
약간 티네이저니까 18? 그리고 저는 항상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밤늦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거나 이럴 때 약간 밤 거리를 보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밤 거리를 보면서 그 Begin Again OST 중에 키라 나이틀리님이 부르신 Coming Up Process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 노래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 퇴근 이제 학원 끝나고 집 갈 때 친구랑 놀고 집 갈 때 그냥 뭔가 차 안에서 밤 거리를 보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Coming Up Process.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제 요즘 영화를 못 봐가지고 샤워송 대박. 샤워송 약간 좀 약간 뭔가 빠르게 샤워해야 될 때랑 느긋하게 샤워해야 될 때랑 달라요. 빠르게 샤워해야 될 때는 소녀시대 선배님 몰랐니랑 여자아이들 선배님 화 리믹스 버전 있거든요. 후후후후가 아니라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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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샤워송 애프터스쿨 선배님 샴푸 맞죠? 근데 그러면 너무 약간 내가 너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샤워를 너무 오래 할 것 같은데. 탱크 불러달라고요? 탱크 내 파트. 하 이제 날이 뻔 모두 가득 패닉 어때 예상되니. 방금 완전 공기 많이 들어왔다. 탱크는 제가 그 어떤 노래보다 땡땡하게 부른 것 같아요. 팝팝 챌린지 뮤직비디오 나오자마자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슴이 느낀 I wanna be you 바빠 내 가길 원해. 혜원이 샐러드 좋아해? 네 좋아합니다. 저는 샐러드 진짜 좋아해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요. 일본 노래 아는 거 있어? 트와이스 선배님의 브레이크스루. 손가락 하면 진짜 어렵던데. 맞아요. 저희 진짜 대기실에서 진짜 뭐 막 헤어 메이크업 수정 받으면서 계속 이러면서 와 이거 완전 좌뇌 운에 잘 굴러가야 된다 이러면서 연습했어요. 좋아하는 꽃 있어? 전 튤립 좋아합니다. 튤립. 튤립 그렇게 단순하게 생긴 모양이 너무 좋아요. 줄 이어폰이 좋아? 무선이 좋아? 저 솔직히 무선 이어폰 계속 충전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줄 이어폰만 들고 다녀가지고.
혜원아 닭발 좋아해? 아, 저 닭발이랑 곱창을 딱히 진짜 안 먹어. 잘 안 먹. 곱창은 딱한번 먹어봤고 닭발은 기억이 잘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시험 몇 번으로 찍을까요? 저 편식 안 해요. 근데 저 그걸 못 먹어요. 회를 못 먹어요. 예전에 어릴 때회 먹고 알러지 때문에 고생한 적 있어가지고 못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혜원아 나 너무 퇴근하고 싶어. 퇴근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퇴근을 안 시켜줘? 혜원아 고수 먹어? 아니요 못 먹어요. 아 진짜 웃겨. 역시 노력의 아이콘이라 날로 먹지 않는군. 지금 회안 먹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웃겨. 픽시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픽시드 진짜 휴대폰을 계속 그다음에 됐거든요. 혜원이 맵찔이? 아니요. 좋아합니다. 그냥 매운 걸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브이 라이브 끝나고 뭐할 거냐고요? 씻고 자야지. 내가 뭘 하겠어. 아무리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솔직히, 없는 게 150배 편하거든요? 근데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닌가? 제가. 늦게 자는 편? 근데 늦게 잘땐 진짜 늦게 자고 빨리 자면 진짜 제가 원래 그걸 뭐지? 잠꼬대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니가 갑자기 저한테 뭐더니 언니 어제 꿈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왜? 나뭐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자다가 잠꼬대로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이랬대요. 제가 잠꼬대로 근데 그 지니가 저 따라하는 게 너무 제 말투여서 너무 신뢰가 갔어. 제가 그 장난이 아니라 와야 이거 진짜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이랬대요. 어떻게 왜나 잠꼬대 단한 번도 한적 없는데 어떻게 그랬지? 맞아요. 저잘때 요가도 하고 잠꼬대도 합니다. 저는 그때 무슨 꿈을 꿨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릴리언이랑 케이팝의 2회 2탄도 해줄 수 있어? 기회가 된다면 꼭 릴리언이와 함께 케이팝, 팝 공유하러 오겠습니다. 비 오는 거 좋아해? 아니요. 건물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너무 당연한 건가? 비 오는 소리는 좋아해요. 한건 싫은데 비는 필요하니까. 다들 월요일 어땠어요? 전 사실 오늘이 월요일인지 몰랐거든요. 요즘 약간 요일 개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보니까 월요일이더라고. 다들 지금 학교 끝나고 막 아직 퇴근도 못했다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든 월요일을 보내겠구만. 사실이야. 좋아요. 그러면은 비온 기념으로 비가 오는 날엔 부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되게 슬픈 노래더라고요. 가사 열심히 보니까 월요일부터 너무 슬픈 노래 불러준 거 아니야? 벌써 이제 10시가 다 되었네요 여러분. 그냥 팬서들 월요일 다들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해서 와보았습니다. 뭔가 월간 오해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만큼 뭔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게 좋겠지요. 엥. 오늘 마무리 잘하고 다들 남은 하수목금도 화이팅해요. 월간까진 아니, 자주 올게요. 네. 안녕.